맞아요. 연준입니다. 조금 모아분들이 모이시면은 진행을 할게요. 네. 뭐가 나왔어? 안녕하세요, 모아분들. 네. 한 1분 정도 지났으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아분들 잘 지냈나요? 잠시만요. 조금 이렇게. 잘 지냈나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저는 방금 막 라이브 안무 연습, 라이브 연습하고, 아, 콘서트 연습 쭉 했어요, 그냥, 정말. 라이브 하면서 이제 콘서트 연습 한 4시간, 5시간 했다. 5시간 정도 하고, 이러고 와서 이제 모아분들 밥 시간인데, 지금이 배는 안 고프고 그냥 모아분들 보고 싶어서 켰어요. 네. 그래서, 아, 배는 안 고픈데 또 제가 단게 땡기더라고요. 달고 시원한 거, 그래갖고. 민초만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먹으면서 할게요. 저녁 안 먹었어요. 배가 막안 고프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오늘 모아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민초 꿀팁. 요즘 민초 얼마나 먹어요? 민초,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까지 막 많이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옷 올려. 알겠어요. 여밀게요. 모아분들이 올리라 했으니까 여미도록 하겠어. 여기까지 여밀까요? 연준 뭐 먹어? 민초 먹습니다. 네, 민초 먹고 있어요. 옷 색깔이 민트 초코 같아요.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저번에 나왔던 그 트리플 민초 같지 않아요? 약간. 오징어 게임 봤어요. 나온 지한 4, 5일 만에 다본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 모아분들, 조금 연령층이 낮으신 성인은 되지 않은 모아분들은 일단 보지 마시고요. 네. 보지 마시고, 크면 보고, 와, 저는 최근에 봤던 어떠한 뭔가 뭐 영화, 드라마 다 통틀어서 오징어 게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좀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 헝거 게임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막 뭔가 정말 목숨을 건 게임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중에서 너무 잔인한 것들도 많았고 사실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구나. 근데 너무 신선하고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 재밌게 봤다 했고.
멤버들이 다 같이 봤는데 그거 처음 보자고 했던 게 저였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꿀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꿀? 귀걸이 좋아요. 이쁘죠?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연준아, 나 어린이 무한대 너튜브를 찾아봤어. 어린이 무한대 연준아. 아주 모순적이에요. 어디? 아, 뭐가 이렇게 났을까요? 그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살 빠졌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저 아직 디피는 못 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오징어 게임을 몰아보니까 뭔가 요즘은 다른 게잘안 들어와서 DP는 조금 천천히 시간 나면 내면서 보고 싶어갖고 일부러 지금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요즘 너무 여유 없고 이래서 이제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요즘 조금 여유가 없었어서 천천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초예요, 민초. 연준, 포기. 잘생겼다. 어느 나라 말이었죠?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운동했어? 저 운동 안한지 정말 좀 됐는데 요즘 다시 운동을 해야 하나 약간 시리어스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육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5, 3 때까지만 해도 되게 그러니까 펌핑이 많이 돼 있긴 했었는데 그건 조금 과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약간 근육을 다시 붙여야 하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딱 뭔가 보기 좋을 아이고야. 연준아 요즘 유행하는 그 노제님의 안무 알아? 헤이마마. 많은 모아분들이 쳐달라고 한거 최근에 좀 봤어요. 맞죠 이거? 다다다다 Tell me that you're ready 이거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간이 좀 난다면 한번 네 요즘은 준비하느라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즐겁고 체육쌤께서 오빠 얘기해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즐겁고 체육쌤? 제가 알 텐데. 그러면 아직 계시다면. 제 기억에 체육생님께서 되게 잘생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청 훤칠하시고 미소가 정말 이쁘신 쌤이었어요. Yesterday is my birthday. Yesterday wa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다음 주 무슨 시험이지? 피어싱 이래요. 시험이구나. 다들 힘들겠네요. 시험. 저희에겐 약간 월말평가를 보는 느낌이겠죠? 모아분들은. 전생 때 약간 월말평가 보던 느낌이겠죠?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이고. 시험. 저는 지금 제가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서 월말 평가를 다시 본다고 해도 이 상태에서 너무 떨리고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모아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힘내봐요. 연준아, 너는 나에게 정말 중요해. 몸조심하고 음식을 많이 드세요. 악플러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